사라질까봐는 진짜 이지영 선생님 솔로 너무 좋지 않나요? 그 노래만 그 녹음실 피아노로 리얼로 받았어요. 나머지는 요즘에는 가상악기가 워낙 좋아서 사실 가상악기로 해도 충분하거든요. 근데 그이또 리얼 마이킹 피아노를 마이크로 받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. 어쩔 수 없는. 그래서 네, 이정우 선생님과 녹음실에서 만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다가 뭐 테이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고, 원래는 솔로만 받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왕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거 그냥 그 아무도 모르게 갈때그이 반주 있잖아요. 피아노 반주. 이것도 원래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,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퀀타이즈도 되어 있고, 뭐, 딱이 곡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, 혹시나 이정생이 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것부터 녹음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, 너무 곡이 살아나는 거죠. 뭔가 사실 그뭐 그런 샘플들, 뭐 미디로 찍은 것들,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데, 가끔은 이게 지금 내가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지 뭐 음악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. 근데 그이 리얼 녹음된 악기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, 뭐 기타가 됐든 뭐 피아노가 됐든,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살아나요. 리얼로 된이 사람이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박자가 나올 수가 없고, 또 그런 것에서 오는 인간다움 같은 것들이, 그래서 아, 노래가 너무 살아나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사라질까 봐는, 뭐 당연히 너무나 좋은 연주자들이 너무 많지만, 정말 프로듀싱을 잘했다고 느꼈던 건이 연주자들을 내가 진짜 좋은 위치에 잘 골랐구나. 네. 그 주찬영의 드럼이 진짜 큰 몫을 했고, 주찬영 드럼이 진짜 이 앨범에서 정말 다, 뭐 세이도 드럼 톤 너무 좋고, 뭐 너나 나나도 드럼 톤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. 근데 사라질까봐에서 만약에 주찬이 형이 없었다면 그딱 원하는 그 비트를 진짜 완성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. 톤도 톤이고, 그런 디테일들, 그리고 또그 곡에서 보나명의 그 특유의 그 보나명만이 갖고 있는 그 손가락에서 갖고 있는 그 톤이 있거든요. 그 저음, 딱 그게 필요했는데,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아, 이 연주자들이 해주면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죠. 대박이었죠. 네. 그 곡은 사라질까 봐는 그 믹스하기 전에도 완성이 돼 있었어요, 이미. 네. 뭐 다른 곡들은 믹스하면서 좀 만지면서 확더 좋아지는 것들도 있었는데, 사라질까 봐는 정말 네, 믹스하기 전부터 완성이었고, 또뭐 있을까? 아, 그리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제가 지스파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언젠가 곡을 내가 쓰고 이 모든 악기 세션을 지스파 멤버들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, 아직 뭐 이루진 못했지만, 이지영 선생님의 연주를 내 앨범에 녹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좋은데, 언젠가 한번 그 브라스 섹션과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곡을 써가지고 완성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